그때도 그랬어? 네. 시작하는 줄 알았죠? 하이. 역시 네 쉽지 않네요. 흥이 다 깨져버렸어요. 흥이 다 깨져버렸어요. 앞으로는 10시부터 해봐야겠어요. 어차피 10시 안 될 테니까. 내 생일 마지막을 너무 함께 보내네. 응, 너무 좋네. 어떻게 11시 반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내 얼굴도 필터가 씌워지고 진짜 웃겨. 좋네. 과연 저희는 오늘 안에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 맨 첫 번째 방송 빼고는 단 한 번도 스탄한 적이 없었어, 생방송이. 여기서 MBTI 얘기 미리 받아놔도 재밌겠다. 여러분.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저희 언니를 여기 저희 풍류박사를 데려온 이유는 언니랑 MBTI 토크를 가장 많이 해서 이거든요. 언니도 완전 척척 박사예요. 언니 MBTI가 뭐죠? INTP. 맞아요. INTP. 그 저는 ESTJ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그럼 팀원 똑같은 거야? 완전 정반대. 팀원 똑같은. 아까 나 잠깐 이제 그 나도 그 라이브 했었는데 MBTI 그렇게 덕후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덕후긴 한데 약간 나는 내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찾아보는 그런. 딴 사람들 거보다. 너는 약간 다 여러 개를 다 보지 않아? 맞아. 전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섭렵하는 스타일이고 언니는 언니 거 약간 파는 스타일. 맞아요. 저희 그럼 원래 INTP와 ESTJ의 그런 건 어떤가요? 궁합이 어떤가요? 아, 나는 되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해. ESTJ. ESTJ가 INTP를 굉장히 답답해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잘 모르는데 저희 이제 난 언니가 친언니가 ESTJ. 맞아, 진짜 신기해. 친언니가 ESTJ인데 되게 저는 친언니랑 되게 잘 놀거든요. 평상시에도 되게 잘 맞는데 언니가 저를 되게 답답해하고 넌 되게 활동적이. 맞아. 근데 나는 집에 있는 걸 또 좋아하니까 거기에 또 답답해하고. 근데 또 막상 언니가 진짜 빠르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눈치챘어. 배달 음식 시키는 거 진짜 빠르게 해요. 아, 저는 근데 그거 거.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밥을 먹는 게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뭐 티? I, N. 사실 N하고 S는 막 크게 성격 부딪힐 만한 게 없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켜보세요. 그게 진짜로 실제로 켜졌다면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할게요. 네. 하지만 켜지 않다면 알림이 뜨고 언니가 들어가면 확인하고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할게요. 아. 들어가서 그 알림 설정 같은 거 이거 아까 해놨었는데. 아, 그래? 그럼 언니한테 뜨겠다. 아, 저 이거 인스타 라이브 종료하면 다 나우 보러 와야 돼요. 알았죠? 시작한 거예요? 안 되고 있죠?
맨날 11시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오늘 안으로 방송할 수 있나요? 오늘이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니 25분 남았는데요. 25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바라봅니다. 아니 아까 방송이 됐었는데 너무 심하게 끊겨가지고 인터넷에 다시 연결하냐고 지금. 저희가 작년 생일도 함께 했거든요. 작년 생일을 함께 했는데 올해 생일도 함께 하는 중입니다. 우리 내년 생일도 함께 하는 거야? 왜 싫어하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야. 맞아. 인연이 오래 간다는 거잖아.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요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든 한 해였어 나는. 맞아. 이 언니가 또 약간 뭔가 아 나도 그렇고 언니도 약간 철학적인 거 좋아하잖아 좀. 그렇지? 그리고 되게 우리는 좀 항상 몸만 아 적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껴서. 근데 난 그런 느낌을 또 즐겨. 맞아. 언니는 즐기고 그 나는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있는 거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좋아. 진짜 이번 연도에 에세이집을 제일 많이 읽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 이제 나 그만 읽으려고 에세이집은.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 맞아. 언니도 책 진짜 많이 읽어. 저는 좀 판타지 소설, 추리 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소설류를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진짜 거의 못 읽은 것 같아요 책을. 근데 언니는 좀 자기계발서도 진짜 많이 읽고 언니도 소설도 많이 읽고 그래서 같이 서점도 가고 그렇습니다. 취미생활 그 스크래치북 내가 스크래치북 보여줬었거든 뭐 했을 때 그 처음 알게 된 게 지연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이제 하고 나면은 꽤 목이 검은색. 빠지거든. 여기 이제 맞아. 에어 간답니다. 5분 5분 뒤에 간다고요? 아니 이제 아 곧 간다고요? 어 떴다. 확인해보고 가. 떴는데 다시 한번 눌러볼까 우리? 어머 나가고 있네요. 안...